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새벽 묵상을 맡고 있는 이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증인들처럼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시작을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라는 말은 토이가론이라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는 말투수로서 법정용어인데 증거, 증인 그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시고 그들이 빽빽한 구름처럼 천국에서 천국이 있다고 하는 신앙인들의 결국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증인으로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 증인들처럼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천국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결론을 결과적으로 가르쳐주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살고 우리 선배들처럼 다 승리한 신앙인으로서 그 증인들이 있는 빽빽한 구름처럼 증인으로 있는 그곳에 우리 다 유업으로 받아 함께 영생하는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그렇다면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앙인의 경주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당한이라는 말은 프로게이마이라는 말인데 노출되다,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 노출된 것, 나타난 것이 뭡니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것을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던 이 무거운 것은 옹코스라는 말로 짐, 장애물이고 얽매이기 쉬운 것은 아포티메미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앞에 지금 많은 짐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다른 길로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모네라는 말인데 지속 견딤입니다. 유혹당하지도 말고 무겁다고 넘어지지도 말고 그런 것들은 다 집어던지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살이라고 하는 말로 함께 경주하며 달려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공자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인도 있고 여러 가지 빼어난 자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너 경주 잘하고 왔어 인정할 사람들은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경주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혹시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 경주를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경주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 걸 목표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신앙의 경주길에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는 게 목적이지 조금 부끄러움 당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 부끄러운 일 당하는 걸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부끄러워지는 일을 당하더라도 천국 가는 데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처럼 달려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 증인들처럼 경주를 잘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